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텐텐 영어 베이비 리그! 친구들! 지금 규리는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규리가 예전에 북극에 살았다고 했지? 물론 규리 만나기 전까지 말이야! 규리와 북극곰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여기로 가면 되고! 아니, 지금 이게 아니지! 전부터 북극곰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은 북극곰을 만나러 가보려고 해! 친구들도 규리와 함께 갈래? 고고고! 달달달달달달! 추워! 북극곰을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얜 어딜 간 거야? 북극곰아, 나 여기 왔어! 규리가 왔다고! 친구들, 내가 북극곰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이야기했어? 요만했는데 규리를 따라오면서 청청청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어. 같이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내가 놀아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너무 춥네. 그럼 북극곰을 기다리면서 우리 율동이나 한번 배워볼까? 북극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담은 We want to see a bear! 이 노래는 오늘 규리의 마음과 똑같은걸? 북극곰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 북극까지 왔는데 북극곰은 대체 어딜 간 거냐고. 오늘 이 율동을 이 마음을 담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제 시작해보자고. 먼저 규리는 북극곰을 찾아 떠났어. 이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자, 북극곰을 향해 출발. 그리고 가면서 규리는 이렇게 생각했어. 북극곰이 정말 보고 싶어. 잘 지내고 있겠지? 그리고 이 두 손으로 북극곰을 표현해 줄 거야.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마지막으로 규리가 이렇게 왔는데 북극곰은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But they have gone away. 자, 규리의 마음을 담은 이 율동 잘 왔지? 그럼 규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볼까?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We want to see a bear. But they have gone away. We want to see a bear. But they have gone away. 그런데 이 북극곰은 대체 어딜 간 거야? 우리야, 잘 지냈어? 어쩐 일이야? 어?